그 작가님 이번 책에서 조금 이제 놀라웠던 게 신뢰하고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한 번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네. 자, 우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내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자, 누구를 죽였습니까?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영상을 봤는데 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아니, 뭐, 그, 아니, 이제 줘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쓸 거예요. 네. 그렇죠. 내 우산이니까. 내 우산이니까 내가 먼저 네. 쓰는데, 정말 지금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나보다 더 소중하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이제 줄 거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그 인간관계에 탁월하게 지금 그 친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뢰하면서 받아들여야죠. 그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했을 때 네. 바보라고 생각을 지금 안 하죠. 안 하죠. 네, 안 하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야, 이 바보 같은 놈 하면 네.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기분이 일단 나쁘죠. 나쁘죠. 네. 예, 그것처럼 내가 지금 상대방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제 어떤 그 신뢰를 잔다는 건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할때 대표이사가 나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표이사는 그내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표이사가 한 것처럼 똑같은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지금 그 사람이 제대로 한다고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불우이하게 실패를 하게 되면 회사에 엄청나게 손해가 손해를 되겠죠. 끼칠 수 있는데. 그냥 믿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배반을 하면 어떡하지?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어떡하지? 제가 지금 상대방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갖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만약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커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믿을 때는 푹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정쩡하게 믿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뢰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상대방을 이제 신뢰를 지금 한다는 건내 살을 도려준다는 걸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분명히 손해를 지금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믿을 때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지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한번 신뢰를 지금 형성하고 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나한테는 이제 별로 스트레스 상황이 되진 않는데 만약에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그말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지금 큰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내가 상대방한테 그 신뢰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보고 나보고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못하겠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를 한다는 건 서로 지금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사랑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짝사랑하죠. 짝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일방은 얼마나 지금 그 힘든 상황입니까? 그쵸, 되는 힘들죠. 겁니까? 그러니까 짝사랑을 당하는 사람도 힘들고, 짝사랑을 받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좋아서 지금 연애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건 제가 말하는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는 줄어드는 반면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가 팍팍팍 쏟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 표정도 그렇죠. 굉장히 지금 밝아지는 것처럼 막 에너지가 솟아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유스트레스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하고 부하가 정말 사랑하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같이 밤을 새우고 아무리 어려운 프로젝트라도 정말 이게 이겨낼 수가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믿지 못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감시를 하게 돼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내 뒤에, 내 머릿속에, 내 네. 머리 위에 24시간 CCTV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얼마나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겠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내 신뢰라는 게, 그 신뢰를 하는 순간, 직원, 그 조직원 위에 있는 CCTV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뭐, 취미를 가져봐라.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매운 음식을 네. 선택을 해요. 그쵸, 예. 근데 저는 생각을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직장에서 이제 만나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일하고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상대방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효과 매운 음식이 분명히 이제 우리한테 어떤 그 일시적으로 그 분명히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건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효과지 네. 이제 근본적인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매운 음식에 이제 의존하기 시작하면 다른 선택을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네. 뭐 가끔가다가 이제 기분 전환용으로는 전 권장을 하는데 너무 거기에 이제 매몰이 되시지는 말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권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제가 이제 그 심리 에너지란 얘기 용어를 지금 책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를 지금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럼 에너지를 이제 담는 통 크기를 이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네. 그 스트레스에 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에너지 통이 이제 크면 클수록 네. 그 에너지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많아지기 네. 때문에 스트레스에 잘 견딜 수가 있는데 네. 그 에너지 통이 적으면 이제 그 스트레스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리 에너지를 지금 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좋은 건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같이 일하는 네. 사람을 신뢰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건 이제 근무 시간 중에 이제 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유토피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일 네.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안 되면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요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책에서 요가 얘기를 지금 잘 하지 않은 게, 네. 제가 요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선호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책에서는 네. 이제 요가 얘기는 뺐는데 어쩌면 이제 뭐 다른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가도 굉장히 지금 효과적인 스트레스 방법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건 네. 운동이죠. 운동. 예예. 예. 근데 운동인데 강도가 조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상사가 이제 나한테 야, 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승진을 못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집에서 산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정말 죽으라고 세게 걷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그냥 네. 예, 살살살 이렇게 그렇죠. 지금 걸으면 내가 살살살 걸을 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런저런 잡념들이. 네, 이런저런 잡념이 생기면서 굉장히 지금 그 상사가 네. 승진을 못할 거야. 이런 약간 협박 비슷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그 머릿속에 남아갖고 점점 이제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승진을 못하고 승진을 못하면 그쵸. 연봉이 깎이고 연봉이 깎이면 지금 나는 이제 나고자는 낙인을 지키고 네. 이제 그런 생활이 한 2, 3년 되다 보면 나는 회사에서 이제 쫓겨날 거야. 내가 회사에 쫓겨나면 나는 이제 나고자고 되고 주변 사람을 볼 면목도 이렇게 이제 계속 비관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런 강도의 지금 그 운동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강한 강도. 네. 그래서 그런 잡념이 생길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취미 운동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취미 생활을 지금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지금 권장하지 않는 취미는 네. 숫자로 표현되는, 숫자로 결과가 나타나는 취미예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골프가 있죠.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골프를 친한 지인이 그 네. 세미 프로라서 이제 그 레슨 프로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그 뭐 사람들 데리고 이제 필드에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은 내기 골프를 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골프를 지금 한다고, 주말에 이제 골프를 지금 한다고 하는 건 이제 편안하게. 네. 굉장히 지금 건강한, 건강도 챙기면서 이제 마음도 편안하게. 그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골프를 하는데, 내기를 지금 하는 순간. 네.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이겨야 그쵸,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온갖 이제 곤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게 목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지금 하기보다는 야유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상대방이 잘하기보다는 잘할 때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못하라고 이제 그쵸. 어떤 그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골프를 지금 몇 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금 상대방한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골프가 끝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보다는 상대방한테 내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내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 100타를 쳤다. 그러면 나의 목표는 95타를 치는 거다. 네. 예,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뭐 지난번에 95타 했으니까 이제 이번엔 90타를 한번 하면 우리가 이제 목표 달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하게 되면 네. 상대방이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겠죠. 제가 이제 목표 달성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럼 계속해서 이제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남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일을 하고 업무 중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취미를 좀 해보시라고 이제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했을 때 제가 제일 도움을 받았던 취미가 스쿠버 다이빙이었어요. 오, 네. 네. 스쿠버 다이빙 하신 네, 거예요? 오랫동안 네. 지금 했었는데 네. 그 이제 주말을 지금 제가 이제 온전하게 그 이렇게 가족들하고 떠나야 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강원도 아니면 제주도를 가다 그쵸? 보니까 이제 1박 2일로 네. 가다 보니까 좀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이제 취미 활동을 좀 접었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취미 활동을 좀 해보시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업무에서 경험하지 못한 좀 새로운 경험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좀 해보시라.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새로운 배움을 하는 과정에서 네.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남하고 비교되지 않는 취미는 지향하고 그다음 이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스스로 이제 나하고 비교해서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취미 생활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지금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최근에 그 스트레스 연구에 대한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과거에 뭔가 스트레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1차원적으로 압박.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로 나뉘기 시작하고 네. 점점 세분화되고 좀 뭐랄까 업무 효율성에 더 좋아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제가 이제 그냥 이건 제 일반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90년 말에 네. 그 긍정심리학이라고 지금 하는 이제 새로운 학문이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만들어지고 이제 연구가 이제 조금 활발하게 되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좀 그 연구 어떤 그 방향성이 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기존의 어떤 그 이제 상담 그러니까 심리 치료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 생활에 불편함을 지금 만드는 그 증상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한 사람들 같으면 이제 그 우울에 대한 그 증상을 해소하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거 해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증상을 해소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더 행복해지는 거하고는 이제 별로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증상을 없애는 데만 그치면 사람들이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증상에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더 성장할 수 있게 더 행복한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긍정심리학이에요. 그 긍정심리학의 그분 원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을 지금 그 더 행복해지고 더 윤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이제 그렇게 지금 그 취지가 이제 그 긍정심리학의 결국 목표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에 지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내 생활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라고 지금 했을 때 내 삶을 이제 윤택하고 내 삶을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라고 지금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도 이제 조금 오래됐다고 해요. 최근에는 어떤 그 개념이 있냐면 방해적 스트레스, 도전적 스트레스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떤 그 발전적이고 이렇게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 삶에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전적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디스트레스하고 유스트레스는 뭐 예를 들어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만 도전적 방해적 스트레스, 도전적 스트레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그 어떤 그 도전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해소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전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일하는 동안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아무리 지금 그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을 지금 유지하는 한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은 스트레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스트레스 초창기 연구들은 전부 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없앨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 줄 것인지 이렇게 바뀐 거군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인식하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걸 내 성장에 밑거름을 이제 삼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가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아무리 이제 디스트레스를 해소를 지금 하더라도 100%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옷에 묻은 때를 지금 아무리 세탁을 하면 100% 이제 때를 벗길 수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살아 그 스트레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스트레스는 해소가 되더라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일을 지금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기보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스트레스 연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이 결국 작가님 책을 보시는 분은 직장인들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차피 뭐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성공적인 직장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상사가 야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씨 지는 뭐가 잘났다고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 상사가 지금 나보고 이제 좀 더 좀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아니면 좀 이제 업무에 집중하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사가 어떤 식으로 상사의 진정한 의도는 관계가 없어요. 설사 지금 저보고 이제 얘 병신 같은 놈 해갖고 진정으로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 상사가 지금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내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발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말 자체가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얼마나 지금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게 만드는 거가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사의 어떤 그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공격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상사가 나한테 공격하게 되면 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그 회피를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반발을 하겠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사가 곰이라고 하면 도망을 가면 되는데 상사하고 지금 계속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피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그 사람하고 대면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폭력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상사를 지금 뭐 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상사한테 욕을 한번 하고 사표를 던진다거나 이런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 수가 있는데 상사가 아무리 요구를 지금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우리 이제 뇌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우리 뇌는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지금 몇십 년이 걸쳐서 사람이 발달하는 것처럼 뇌는 발달하지 않았어요. 본능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전에 호랑이가 나한테 공격하는 것처럼 상사의 어떤 그 지적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식의 전환을 지금 통해서 상사가 지금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한테 욕을 하는 상사만 힘들 거다. 이렇게 좀 변하게 지금 네. 받아들이시고 네. 네. 그거를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건강하게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지금 그 자극을 지금 받아들일까는 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오해를 지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전제가 뭐냐면 상사가 나한테 지적을 할 때는 분명히 지금 상사의 말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건 듣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순화를 시킬 건가.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상사가 나한테 이제 지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지금 깔린 상태에서 제가 좀 유리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많은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이 스트레스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굉장히 이제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즐길 수 있을 때 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고 그 힘드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지금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내가 지금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인가 이걸 지금 느끼면서 스트레스 자체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좀 스트레스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은 책에 제가 그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지금 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를 조율하는 리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직원의 저자 최완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